왔습니다. 김범수, 박선주의 남가요. 듣고 왔고요. 아,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새끈 오픈 평에. 자, 이제 투표 결과를 발표할 차례인데요. 지금, 여러분, 네. 대박입니다. 반전이 일어났네. 제작진들의 표만 좀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제작진이 내놓은 스타들의 공감 퀴즈가 총 두 표를 받았습니다. 오. 예. 그리고 한희 씨가 총 네 표를 받았고요. 한별 씨가 세 표. 우와. 제인 씨 두 표. 오? 그리고 후결 예. 두 표. 지금 막상 막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건 다섯 표씩 해가지고 네. 제작진들의 10표 그리고 한희 씨께 20표 되고요. 한별 씨께 15표 그리고 제인 씨께 10표 유진 씨께 10표가 됐습니다. 이제 문자 수가 얼마나 많이 왔냐에 따라서 오늘 투표가 달라질 텐데요. 지금 거의 막상막하. 진짜요? 대박. 오. 일단 오늘의 꼴찌부터 발표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난해가. 오늘의 꼴찌는요. 유진 씨 준비하세요. 공동 꼴찌입니다. 어? 공동 제인 씨 준비하세요. 두 분 다 준비하세요. 공동 꼴찌. 먼저 첫 번째 유진 씨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투표가 10표 나왔고 그 다음에 문자가 11표 왔습니다. 오. 그래서 21표 되는데요. 하지만 공동 꼴찌가 있습니다. 아하. 바로 제작진의 스타들의 공동 퀴즈. 오, 너무 재밌었는데 뽕 뽕. 예, 아, 뿜이 버리나요? 재밌었던 거지. 공감 퀴즈는 별로 재미없어요. 예, 뿜이 재밌었던 거지. 예. 자, 이렇게 퀴즈. 해서 제작진과 H유진 씨 끝나고 소주 한잔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47표. 와, 진짜 많이 왔다. 2등이 46표. 와, 진짜? 한 표 차이. 와, 막상 막 너무 아깝다. 그리고 그 다음 밑이 35표. 진짜 차이 안 나요. 네. 차이 그렇게 안 나요. 자, 2위 발표하겠습니다. 2위는요. 2위. 바로 한별 씨입니다. 아~ 46표. 와, 진짜 많이. 와, 와~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 아이디어 정말 그렇게나 많은 표를 받았다고요? 아, 그럼요. 제목부터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잖아요. 저는 한 표를 받았어요. 예. 예. 자, 오늘의 1위 발표하겠습니다. 과연 제작진의 표를 많이 받은 한이냐? 아니면 10표밖에 안 되는 제인이냐? 오늘의 1등은 바로 제인. 그와 그 여자의 사정 그거 사냐? 한이의 심신 짝이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1등 축하드립니다. 한이의 심신 축하드립니다. 호랭이 오빠 몇 표 나왔어요? 호랭이 씨 건 투표에도 안 나왔어요. 네, 우리 심신 짝이 오늘의 1등으로 좋았어요. 좋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좀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아, 굉장히 좋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한 9분 남았으니까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희 씨가 아까 그 가져왔던 단어들 있잖아요. 네. 그것 좀 소개해 줘봐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토론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네. 한번 살짝 봅시다. 네. 맛을 맛보기. 봐야 다음 주에 우리 제작진들이 좀 요거를 어디서 그렇죠. 각색할지 좀 생각하거든요. 네. 자, 한희 씨. 네 개 있는데 골라주세요. 네. 첫 번째, 남자는 잡은 물고기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잡은 물고기. 두 번째, 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있는 것이다. 아, 사랑은 다른 사람으로 있는 것이다. 아, 예. 세 번째, 여자는 갈 때다. 여자는 여자의 마음은 갈 때다. 예. 네 번째, 남자는 관심이 없는 여자에게 절대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아~ 야, 요것만 가지고 오. 진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요 중에 하나만 골라서 얘기를 해도 시간 다 갈 것 같은데요. 자,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있는다. 요거 한번 얘기해보죠. 아하. 맞습니까, 한별 씨? 저는 인정합니다. 어,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가끔 예전 사랑이 너무 아파서 그냥 아무 사랑이나 막 하다가 아 역시 걔가 더 좋아 확실히 좋았구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우선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그 사랑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아 맞아. 그것도 맞아. 네. 맞아요. H 유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오 그래요? 네, 동생한테 남자들의 생각은 이런데 혹시 네. 여자 생각이 다른 건가요?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어 예?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있죠. 그러니까 일단 글은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진다요. 근데 예, 예. 근데 제인 씨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뭔가 게임으로 있는 겁니까? 뭐로 있는 거죠? 수다로 아니,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방송으로? 잊혀진다면 사랑은 다른 방송으로 있는다. 저는 발언을 포기하겠습니다. 한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뭐지? 어디 프로에서 봤어요. 네. 여자가 남자 현재 남자와
뭐 정이 떨어져도 헤어지지 않는 이유. 네. 다른 사람 다시 만날 다른 사람이 없어서. 여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람이 없으면 힘들겠구나, 잊지 못하겠구나.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구나. 아니, 맞는 얘기 같으면서도 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도 하고 잊기 위해서 만난 사람 또 따로 있고 그러고 나서 잊었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시작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네. 아, 슬프네요. 아니면 그냥 잊으려고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더 좋은 남자여서 더 좋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아, 이런 거 좀 얘기해보면 재밌긴 하겠네요. 네. 좋습니다. 요 코너 우리가 제목을 확실하게 짓죠. 예. 아, 제목 좋습니다. 심신뿜으로 가는 겁니까? 아, 근데 뭐였죠? 이거는 심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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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뭐... 별론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발음이 좀 어렵고. 바꾸자. 우리 바꿉시다. 저는 예. 뿜짝. 뿜짝? 뿜짝이 뭐예요? 그냥. 그냥 뭐 없어. 아, 저도 이게 있어요. 뭐... 뿜짜자 뿜짝. 뿜짜라 뿜짝. 내박 뿜. 예. HG 씨 뭐 없어요? 다들 뿜으려고 그래. HG 뿜짝 야. 너무 아요. 너무 지금 다 뿜짝이 가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하죠. 한희 씨가 만든 거니까 한희 뿜. 하품. 2PM 노래도 있는 것처럼. 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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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희 뿜. 한이쁨 좋을 것 같은데. 한이쁨. 한이쁨 좋을 것 같은데, 한이쁨. 어차피 뭐 제 이름은 아니니까. 네. 어떤 걸 하시든지 간에. 네. 이걸 줄임말로 한이쁨을 해서 이걸 만들면 되지. 줄인 거를. 뿜입니까? 자, 이걸 만듭시다. 하. 네. 하나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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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니가. 하나뿐인. 니 하나뿐인. 니가. 오, 뿜. 뿜었던 이야기. 된다. 됐잖아. 말 된다. 하나뿐인 니가. 하나뿐인 니가 뿜었던 이야기. 하니 뿜. 청취자분들한테도 의견 예. 받아보는 그러니까요. 이런 글들 많이 있으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게시판 언제나 열려있고 문자, 뭐 미니,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까지 다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아이디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한희 씨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해서 제작진이 많이 고민을 좀 더 해보아서 네. 좀 코너를 점차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제작진이 만든 코너는 폐지가 되면서 다음 주에 제작진은 새로운 코너를 또 만들어 올 테고 세 분도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 오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네? 이렇게 돼서 고정 코너가 이제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 코너를 뭐 몇 개를 만들 때까지 저희가 계속 아이디어를 아, 가져와야 되는 이걸 얘기 안 했군요. 야. 아니 근데 영원히 지금 때 느낌 나네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두 시간 동안 사기 느낌 근데 나는데요? 아니 근데 두 시간 동안 여러 개 코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간단히 한 60까지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어요. 예. 이 우리가 결혼 시켜드려요를 예.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저 가만히 없어요. 정말 재미있게.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까지 뽑히지 못한 사람은 네. 이것도 로고송 느낌 나네. 아니요. 이거 로고송 느낌 나네. 마지막까지요. 마지막까지 뽑히지 못한 사람 뭐 할까요? 그거 다음 주에 제가 생각해 볼게요. 네. 아, 벌칙 벌칙. 아이고 재밌겠다. 네. 알겠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지 방송이. 자, 그럼 다음 주 오프닝송 누가 부르실래요? 원래 그냥 막 정하는 거지. 아니,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오프닝송은 일단 한희 씨가 선택됐으니까 한희 씨가 부르는 걸로. 아, 그래요? 네, 어때요? 한희 씨 괜찮아요? 아, 그럼 엘리언니 데리고 올까요? 저 진짜로? 오, 그럼 우리가 좋죠. 그 대신 죄송한데 출연료는 못 드립니다. 괜찮아요? 제가 옵션으로. 옵션으로. 뿜바. 예, 예, 예. 뿜! 네, 지금 제가 다음 주 오프닝 준비해요. 진짜로? 예. 그냥 해도 되는데 진짜요? 한희 씨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기타는 아니죠? 네, 아니죠. 아, 예. 저희도 아니길 바래서. 예.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너무 늦네요. 아, 진짜 진짜. 오늘 끝곡은 우리 다들 잘 주무시라고 레이디 젠 씨의 베이비 굿나잇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대해봐도 좋겠죠? 네. 네. 한별 씨 괜찮아요? 아, 저 완전 벌써 다 생각났어요. 아, 그래 HG 씨? 네. 저는 오늘 얘기하지 못한 거를 예. 네, 다음 주에 해야지 돼. 해야지 돼. 아, 그걸로 제목 살려. 결혼 해야지 돼. 괜찮다. 네. 내가 어리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우리 조조 씨가요. 우리 조조 씨가 유진 형에게 유진 형 결혼에 집착하시네. 네. 예.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출의 손뿌잉 구성의 양육감 청소년 선담비 기술의 신의 한수 선생님 보이는 라디오의 신언니 함께해주신 분들 H유진 레이디 제인 먼데이 퀴즈 한별 EXID의 하니 그리고 베스티가 오프닝 라이브를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디스크 자켓 신동이었습니다. 신동의 심심타파 내일 더 꽉 채우세요. Disney.